네.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제가 2분을 늦었지 뭐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9시에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2분을 늦었죠. 지금 2분 늦었나요? 2분 늦었죠. 아, 오? 어? 아, 누구나. 잠깐만요. 네, 지금 제가 3번 늦어버렸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 반성해! 잠시만요. 근데 제가 이게 늦은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쵸? 아, 그럼 1분, 1, 2분 차이 걸리면 안 돼. 정말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잠깐만요. 이게 또 핫스팟을 틀어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요. 이거 근데 불이 나가면 어떻게 되지? 잠깐만요. 잠시만요. 얘들아, 나 VF해. 네. 시작했어요? 지금 시작했어요? 방문 잠근다. 말로 이사만 어? 여기 이사하기 나오진 않죠? 아니. 여기. 아, 다행이야. 화이팅, 안녕! 안녕. 문 잠근다. 네, 잘게요. 자. 너의 향 지만 아예 네. 아유, 한 1분 동안 선율 없는 선율 브이앱이었습니다. 잠시만요. 브이앱을 했다. 네. 아유, 저기 없어. 네.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있다. 선선율이 아무것도 안 하는 주간 VF. 빵.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정말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요. 사실 이게 그거예요. 뭐냐. 그, 뭐지? 그, 뭐냐. 그, 맞아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라이브 그거를 방송을 하려고 해서,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해서, 뭐냐. 제가 지금 급해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라이브 방송 하려고 해서, 전에는 인나방으로 했었는데, 그때는, 네. 사정이 있어서 브이앱을 잠깐 못 했다가, 이제 브이앱을 할수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인나방 대신에 일주일에 한 번씩 브이앱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진짜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해서 약간 심심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잠시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금을 좀 틀어볼까요? 부금. 잠시만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했지? 저 요즘 가을방학 선배님 노래 많이 듣고 있어요. 잠시만요. 일단은 새 곡을 틀어놓읍시다.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제가 샀다가 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다시 사놓도록 하겠습니다. 셀카 보면 그대로 있는데 삼각대를 어디다 땡겨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사하면서 땡겨 먹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밖에 비 오는데 기분 좋아요. 저 비 오는 거 좋아하거든요. 저녁이요? 저녁? 저녁은 안 먹고 제가 평소에는 귀찮아서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그냥 보통 하루에 한 끼? 이게 원래는 잘 챙겨 먹었었는데 이사하면서 이게 뭐냐 냉장고도 한번 싹 갈아엎어서 그래서 먹을 게 식사류로 먹을 게 그 그 다 이제 버려가지고 그래서 근데 이제 활동 끝나고 나면 좀 여유가 생길 때 냉장고를 다시 채워서 네 하는 걸로 다이어트니까요. 저는 다이어트 절대 안 합니다. 제가 그냥 평소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살이 쭉쭉 빠지는 타입이라서 아, 네. 고향 가는 표는 네. 저 이번에 추석 때 갑니다. 고향에. 아니 이게 너무 불편하다. 자세가 잠시만요. 쿠키를 먹으면서 하라고 가져왔는데 또 뭐 났나? 뭘 놔야 되지? 근데 오늘따라 좀 정신이 없죠? 이해 부탁드립니다. 원래 이불 위에서 뭐 먹으면은 혼나는데 여긴 제 방이라 괜찮네요. 도넛이냐고 이거는 쿠키입니다. 오늘 브이앱이요? 한 30분, 40분? 네. 한 30, 40분 정도 할 예정입니다. 아, 아몬드 좋아하냐고요? 아몬드 좋아하는데 아몬드 브리즈 좋아해요. 우유 대신에 저는 아몬드 브리즈 많이 먹어요. 오늘 허니턴이 가입하셨다고요? 잘했어요. 여러분 저희 허니튼 이기를 모집하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주세요. 2배속 댄스 어땠냐고요? 2배속 댄스 약간 그날이 저희는 이제 스케줄 다 하고 이게 아침부터 한 5시까지 스케줄 다 하고 회사에서 그 찍었었는데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힘들어가지고 약간 뭐라지 얼마나 뭐지 아 저 오늘 정신이 없지 왜 이렇게 정신이 없지다 아이고 자세가 문제인가 뭐가 문제지 오늘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약간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배속 하면서 배속 댄스 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안도 있다. 그냥 원래 하는 대로 해야겠어요. 2차. 오늘 진짜 정신없어. 또 왜 이러지? 야, 네, 그렇습니다. 댓글은 이걸로 보는 걸로. 잠시만요. 뭔 얘기 했었지요, 저? 오늘 나 왜 이래? 네. 아 맞아요, 배속 댄스. 배속 댄스 할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약간 힘드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 약 먹고 있어요. 약간 피곤해 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응? 잠시만요. 마라탕 먹는 것도 해주세요. 아, 마라탕, 저희가 이번에 이사하고 나서 저희 컴백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짐 정리랑 그런 거를 아직 제대로 잘 못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짐 정리가 좀 많이 된다면 숙소에서 요리하는 브이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마라탕 만드는 거 한다고 했었는데 너무 여유가 없었어요. 여러분, 막방 때 볶음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무리해요. 아 근데 진짜 한 것도 없는데 13분이네? 볶음 말고 그냥 배도 괜찮아. 네. 저 우당탕탕이 10분이었어요 진짜. 잠깐만요. 제가 이게 댓글 속도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읽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서 약간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러분.
쿠키 어디 거냐고? 저 또 몰라요, 이거. 팬사인회에서 주신 거 냉장고에 넣어놨어가지고, 일요일에 받아, 언제 받았지? 네, 그래서. 독방 쓰니 좋은 점? 그냥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아 근데 제가 계속 독방이었어가지고 제가 운이 좀 좋은 편인가 봐요. 그래서 그래서 아 근데 애쥬가 들려요? 세상에. 아 되게 작은 소리까지 들려가는구나. 뭐 저희 멤버겠죠 뭐. 아 근데 진짜 나 오늘 너무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우리 같이 아 잠시만요. 여러분 뭐 할지 추천해 줄 사람 손 댓글로 써주세요 여러분.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아 인스타랩은 그냥 뭔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괜찮았는데 뭔가 브이앱은 살짝 좀 아무것도 안 하면 약간 잘못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 근데 여러분 숙소는 뭐 청소가 돼 있는 친구가 있고 안 돼 있는 친구가 있어서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하고 싶은데 네 저도 막 활동 때 바빠서 막 청소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오늘 겨우 여유 생겨서 오늘 후다닥 청소하고 그래서 방에서 브이앱을 했어요. 그랬습니다. 아니 댓글에 쿤형은 얼마나 안 치웠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쿤형 깨끗해요. 쿤형 깨끗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들으셨어요? 쿤형 방 깨끗하다고 전화래요. 안 됐다. 진짜 너무 안 되겠어요. 큰일 났다. 노래라도 불러야겠다.
아, 뭔가 VM 아무것도 안 하면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럼 여러분 신청곡 받습니다. 신청곡 받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부르진 않을 거고요. 그냥 약간 편하게 부르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드라마를 웬만하면 호텔 르나를 보고 싶은데 못 봐요.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그 마지막 방송 했나요? 이게 제가 웹툰이든 아니구나. 웹툰 빼고 뭐냐? 드라마를 이게 마지막 화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못 봐요. 이게 볼때한 번에 화를 이렇게 다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너무 답답해가지고 다음 거를 못 기다려요. 그래서 다 끝나고 볼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노래는 뭐가 있을까? 잠시만요. 아, 여러분, 근데 이거는 그냥 태연 선배님 사기. 오케이, 가봅시다. 물론 여러분 각 잡고 부르진 않을 거예요. 이거 너무 높을 것 같은데. 내 겨울을 주고 또 여름도 주었던 온 세상 이런 널 보낼래. 정말 너를 사랑했을까? 언제야 봄이 떠나? 맞아, 그땐 한창 서로가 셰익스피어의 연극 같은 마지막이든 사랑 마주한 듯 둘밖에 안 보였나봐. 다른 걸 주목을 봐. I gave you the world, 너만이 전부라. 내 겨울을 주고 또 여름도 주었지. 뜨겁고 차갑던 그 계절에 정말 너를 사랑했을까? 내가 너를 사랑했을까? 여러분, 아우. 서로를 그리워했고 서로를 지겨워하지. 그긴 낮밤들이 날까 녹슬기 전에 우리 다시 반짝이자. 노래 너무 높아요. 또 계절이 바뀌잖아. I gave you the world, 너만이 전부라. 내 겨울을 주고 또 여름도 주었지. 뜨겁고 차갑던 계절에 정말 너를 사랑했을까? 내가 너를 사랑했을까? 그래도 돼. 뒤돌아볼 때쯤엔 난 없어. 우리 꽤 괜찮았어. 그거면 된 거야. 떠날 때. 힘들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 할때 약속해야 될게 있어요. 절대 클립 영상으로 남겨주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려요. 제가 V앱에서 부르는 노래는 이게 막 각잡고 부르는 게 아니라서
이게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네. 어, 네. 나중에 그냥 부른 건데 이걸로 그냥 그게 될까봐. 응,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개인 소장은 괜찮네요. 아, 클립으로 해서 공유는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어, 네. 그렇습니다. 그럼 또 신청곡 받습니다. 네. 아! 그거 하나, 뭐지? 그건 아마, 그건 아마. 네, 또 이게 여자 원키라서 저한테 너무 높아요. 약속하셔야 돼요. 클립으로 남기시면 안 돼요. 진짜로. 사실은 나도 잘 모르겠어. 불안한 마음은 어디에서 태어나 우리에게까지 온 건지 나도 모르는 새 피어나 우리 사이에 큰 상처조차도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그러니 우린 손을 잡아야 해.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눈을 맞춰야 해. 가끔은 너무 익숙해져 버린 서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모르는 새 피어나 우리 사이에 자주 아픔을 줘도 그건 아마 우리를 더 크게 해줄 거야. 그러니 우리 손을 잡아야 해.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눈을 맞춰야 해. 가끔은 너무 익숙해져 버린 서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익숙해진 나. 어? 익숙해진 아픈 마음들 자꾸 너와 날 놓아주지 않아. 우리는 못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그때 진짜 약속하셔야 되는 게 이게 절대 클립으로 그 하시면 안 돼요. 저 진짜 다 저 클립으로 하시면 저 다음부터 절대 VBS 노래 안 부를 거예요. 진짜로 안 부를 거예요. 네.
땡. 아, 댓글을 싫은데라고 하셔서 저 이제 안 부를래요. 안 부를 거예요. 흠. 아, 제가 진짜 이러고 안 부를, 진짜 불러줄 것 같죠? 저 진짜 안 부를 거예요. 저 진짜 안 부를 거예요. 아, 근데 여러분 진짜 이거 클립으로 진짜 남기시면 안 돼요, 진짜로. 진짜 아셨죠? 저 진짜 남기시면 안 돼요. 저 편하게 부를 때랑 각 잡고 부를 때랑 너무 달라가지고 진짜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면 뭐 부르지? 그리고 또 제대로 부르면은 이게 또 소리가 너무 커지니까 이게 또 지금 정도의 소음은 그 층간 소음에 괜찮은데 지금 정도는 막 야, 지금 소리 정도는 방음이 되는데 더 제대로 각을 잡고 부르면은 발성을 잡고 부르면 이제 진짜로 밑에 집에서 쫓아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배려하는 이웃이 됩시다. 아, 그러면 근데 다 제가 좋아하는, 아 근데 허니텐들 취향이랑 제 취향이랑 되게 비슷한가 봐요. 아, 이제 저 정말 명곡이죠. 저 노래방 가면 맨날 꼭 불러요. 달빛천사, 아 근데 죄송한데 저 달빛천사 어디서 방영했었어요? 케이블인가요? 아니면 공중 봤어요? 제가 달빛천사를 못 봤어요. 왜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전 세일러문을 본 적은 기억이 나는데 달빛천사를 왜 못 봤지? 투니버스는 저기 안 나왔거든요. 이 완도는 케이블이 안 됐어요 그때. 만약에 내가 간다면 내가 다가간다면 난 어떻게 생각할까? 왜 웃으세요? 용기를 낼 수 없고 만약에 네가 간다면 네가 떠나간다면 널 어떻게 보내야 할지 자꾸 겁이 나는 걸. 아이고. 내가 바보 같아서 바라볼 수밖에만 없는 건 아마도 외면하지도 모르는 이 마음과 또 그래서 더 멀어질 사이가 될까봐 정말 바보 같아서 사랑하다 하지 못하는 건 아마도 만남 뒤에 기다리는 아픔에 슬픈 나날들이 두려워서인가 봐. 아 너무 힘들어. 아 네. 아 이제 이거 왕복부터 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목이 목 아프잖아요. 아 근데 뭐
뭐, 네, 뭐, 뭐 내일 라이브긴 한데 막 그렇게 아, 막 이번 앨범이 진짜 힘들긴 하거든요. 근데 막, 막 진짜 막 아니 아닌가? 목을 좀 아껴야 되나? 아니 근데 제가 힘든 제가 진짜 딱 커트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다 싶으면은 제가 알아서 커트를 해볼게요. 그러면 또 신청곡 받습니다. 아 근데 참고로 저희 노래는 안 부를 거예요. 저희 노래는 아 우리 노래는 네 이런 데서 안 불렀다가 콘서트나 팬미팅 때 불러요. 그렇습니다. 아 기억을 걷는 시간 좋죠. 저 내일 선배님 너무 좋아해요. 아 사실 안 좋아하는 선배님 없는 것 같아 나. 아직도 내 소리를 듣고 아직도 나의 온기를 느껴 오늘도 포도알이요? 포도알이 뭐예요? 포도알 줄 거냐고요? 포도알이 뭐예요? 어? 포도알이 뭐지? 아, 그 포도알 말하는 거구나. 아, 제가 티켓팅, 아, 콘서트랑 그 팬미팅 이야기에서 포도알 얘기가 나오군요. 저는 아, 노래 제목이 포도알인 줄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 뭐, 아니, 아니요. 여러분, 어떻게 잘 선점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잘 선점하시길 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잠시만요. 제가 진짜 성공을 하고 있어요. 애국가 누구예요? 애국가 나오세요. 애국가 좋은데 저 한 중학교 3학년 3집 때 그 야구장에서 부른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블루레인 아세요? 블루레인 어떻게 하시지? 근데 블루레인이 진짜 옥주현 선배님이 너무 높아가지고 옥주현 선배님 음악대가 너무 높아서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 요즘 또 그 옛날 명곡들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거 보느라 데이터 다 쓴 것 같아요. 그거 보느라 데이터 다 쓴 것 같아요 진짜로. 원래 100기가가 막 쉽지 않거든. 어디 가면 볼 수 있는지 아 벌써부터 알고 있어도 난 갈 수 없는 거 아마 몰라 보게 수척해진 내 모습 보고 놀란 가슴으로 걱정했다 봐 날 두고 떠나갈 때 마지막 내게 했던 그대 기억으로 울지 말라는 약속 너무 높아. 아 예 아 여러분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너무 높아요. 아 어우 어쩌지 방금
방금 조선 사장님이랑 하이파이브를 할 뻔했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후! 아니면, 아, 저는 이 노래를 어떻게 알았냐면, 어떤 프로그램이지? 음악 프로그램이었는데, 우리 스피커 선배님들이 커버를 하신 곡을 봤는데,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원곡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듣다 보니까 이게 핑클 선배님들 곡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원곡도 되게 많이 듣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아, 유엔아이 진짜 오랜만에. 근데 제가 그거를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와, 진짜 오랜만이다. 저 이게 이 노래가 진짜 저 언제 나왔었지? 이거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나왔던 것 같은데? 쓰러질 때 절대 흔들림 없이 강한 눈빛으로 몇 번이고 날 일으키죠. You 나 힘에 겨울 때 슬픔의 벼랑 끝까지 떡임없이 나처럼 그 돈 잡은 그대에게 나 해준 게 없는데 초라한 나지만 오늘 그대 위해 이 노래 불러요. Tonight 그대의 두 눈에 그 미소 뒤에 나 위해 감춰왔던 아픔이 보여요. And I together it just feels alright. 이별이란 말 never 누가 뭐라 해도 난 그대 지킬게. Night together 두 손을 놓지 마 안녕이란 말은 never 이 세상은 오직 너 하나기에. 아, 저 이거 진짜 거짓말 안 치고 한 7, 8년만 듣는 것 같거든요? 와, 이거 진짜 너무 아직도 기억나네요. 와, 이거 진짜 너무 오랜만에. 아, 제가 제 기억에 이거 한 중학교 2학년 때쯤? 2, 3학년 때쯤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롤리팝이 나왔거든요. 와, 롤리팝 진짜. 롤리팝 아세요? 아, 제 동년배들. 저 제 동년배들은 다 아시겠지만, 롤리팝 모르실 수도 있어요. 요즘 분들은 폴더폰이랑 그걸 모르더라고요. 아. 이렇게 내가 세대 차이를 겪는 나이가 될 줄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네모난 디스크 아세요? 여러분? 그 요즘 애들 모르더라고요. 제 동생도 몰라요? 그 디스크. 아, 디스크 하니까 그 디스크 봤네. 그걸 뭐 하지? 메모리 디스크라고 하나요? 메모리 디스크. 쳐도 안 나와요, 여러분. 아, 플로피 디스크. 아, 여러분. 역시 배우심 한일 텐데. 플로리 디스크요? 플로피.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오래 했잖아요. 아, 디스크. 미쳤나봐. 진짜 너무 잠시만요. 요즘 창피해서 말이 안 나거든요 지금. 아, 저 근데 제 학창시절 때 되게 공부 열심히 했어요. 디스켓. 아, 맞죠. 아. 아, 여러분. 제가 상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으세요. 아, 세상에. 네.
디스케, 아. 아, 저 공부 괜찮게 했어요. 저 모의고사 때 1등급도 맞아보고 막 그랬어요. 물론 사탐이긴 했지만. 아유, 저 학교 그 학업을 본업을 했을 때는 나름 괜찮게 했어요. 막, 뭐 그 모의고사 등급 평균 해가지고 1, 2등급은 아니었어도 한 3, 4등급은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맞아요. 그래서 요즘 친구들은 디스켓 모르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모를 수 있지? 아니, 여러분, 이거 모르세요? 이거 모르는 허니텐 있으세요? 모르는 허니텐 계세요? 아, 진짜, 이거 모르는 분이 있을 줄이야, 정말. 언스위트인데요. 네, 창피하니까 빨리 다음 신청곡 받겠습니다. 아, 나 너무 창피해. 디스켓 보고 디스크래. 아. 아, 가르보는 거 알죠? 그 광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 알죠. 꿈처럼 설마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내가 말했던 거, 내가 하는 건 별처럼이었구나. 아닌데. 아,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래를 한번 부르고. 아, 저는 지금 디스크랑 디스켓이랑 헷갈려가지고. 네, 아, 왜냐면 제가 그거랑 헷갈렸던 것 같아요. 이동식 디스크. 그거 있잖아요. 이동식님의 디스크. 물론 이동식님의 디스크는 아니지만, 이동식 디스크 같기 때문에 디스크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너무 창피하나. 그러니까 빨리 노래를 불러보도록 할까요? 너무 창피해. 오, 저거. 아, 이거 너무 신기한데요?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 규현 선배님 광화문에서. 아, 좋죠. 네. 응? 넌 어땠는지 아직 여름이 남아 왠지 난 조금 지쳤던 하루 광화문가로 쓰... 아! 뮤지컬 음악 가능하냐고요? 아, 저 좋아하는 뮤지컬 넘버 한 5개 정도 있어요. 왜냐면 레베카랑 그 있잖아요, 밤바다에 짙은 신음소리가, 이거랑 그리고 디파인 그래비티랑. 근데 디파인 그래비티는 뭔가 영어로 불러야 더 짜릿한 것 같아요. 중력을 넘어서, 이거 맞죠? 그리고 하나는 제목이 뭐였지? 아, 뭐지? I have to know, I have to. 뭐지? 이 노래 뭐지? Yeah! 막 이거 있었는데. 아! 맞아. 그리고 대성당들의 시대도 좋아해. 근데 제가 아는 곡들은 다 너무 잘 알려져. 대중적인 곡이어서. 뭐지? 대성당들의 시대가 찾아와서 이제 아, 맞아요. 겟세마네! 맞아요. 아, 맞아요. 그거 진짜 난이도 헬 곡이죠. 감히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제가. 네. 아, 그리고 뮤지컬 넘버는 정말 진짜 이게 가요 발성이랑 뮤지컬 발성이랑 확연하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하긴 조금 무리가. 아, 근데 이니아 저랑 다다다 전부 다 케이블 그 TV 그
그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가 저희 집에는 케이블 TV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KBS 1TV, KBS 2TV, MBC, SBS, EBS 이렇게까지밖에 안 나왔습니다. 아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니아샤도 나중에 봤어요. 한 중학교 때인가 그때 몰아봤어요. 이제 시즌 다 끝날 때쯤. 아 그건 알아요. 하얀 마음 뱉고 작은 천사 뱉고 넌 항상 내 곁에. 이건 알아요. 이건 SBS였던 것 같아요. 하얀 마음 뱉고 아시는 분 계세요? 약간 이거 약간 이거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이게 추억여행인데요? 아 아니면은 다음에 할 때는 진짜 막 추억여행 같은 거를 해서 그런 걸로 노래를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뭐라 해야 되지? 주얼리 선배님의 슈퍼스타 막 이런 거 아니면 나는 솔직히 나는 네가 참 좋아 짠짠짠 이거 있잖아요. 이제 박수 치는 거 모르는 사람들이 계실 거예요. 하 정말 제가 이렇게 나이를 먹어버렸네요. 정말 저 초등학교 1학년 때 나왔었거든요. 아주 솔직히였나? 아주 솔직히 나는 네가 참 좋았다고 언제나 정신없이 바쁘더라도 슈퍼스타. 아 저 이 탈기춤 탈기춤 아주 그때 완전 대박이었죠. 아 물론 조금 더 위로 올라간 베이비 원몰 타임 있었지만 원래 태초에는 그 짠짱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 이게 있었죠. 아 정말 아 그럼요. 초등학교 때 틴타 선배님들 노래를 들으셨구나. 틴타 선배님들 노래도 한번 들어볼까요? 아 근데 저 고등학교 때 이게 그 뭐지? 고등학교 점심 시간에 이제 밥 먹고 오면은 이제 애들이 뭐라지? 친구들이 이제 그 TV 큰 TV로 그거 했었어요. 그 뭐냐 이제 음악 방송 이제 아이돌 선배님들이 이제 음악 방송 막 그런 거 틀었었는데 저 이제 공부하고 있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쯤 그때 이제 틴타 선배님 투유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틴타 선배님도 진짜 히트곡 너무 많아가지고 향수 뿌리지 마 이거랑 그리고 미치겠어 좋아했었고 장난하냐 하실 때는 제가 회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알죠 피터팬 알죠. 근데 저는 베이비 돈크라이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나비손이랑. 아 근데 이거 진짜 연습생 때 진짜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와 노래 너무 어려워. 이거 진짜 그것도 노래가 너무 좋고 연습생 때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목소리지 마 제발 내 심장을 거두어 가 그래 너 가로수록 좋아 빛조차도 눈을 감은 바 나 아닌 다른 남자였다면 우리였더라면 너의 그 사람과 바꾼 상처 모두 채워버려. 죄송합니다. 끝이 오라면 Baby don't cry tonight 없었던 일이 될 거야 물거품 되는 것은 네가 아니야 그네 몰라야 했던 So baby don't cry cry 내 사랑이 널 지킬
아 이제 이거 너무 추억이다 진짜. 이거 너무 향이 있는 명을 주고 받아 끊을 수밖에 없는 그만큼 너 사랑했음을 난 알아. When you smile sunshine 이 너나 드레체 웃담을 찰랑 엄마네 파도처럼 부서져 내리잖아. Baby don't cry tonight 풍이 몰아치는 밤. Baby don't cry tonight 조금은 어울리잖아. 눈물 보살란 이 빛나는 순간 아 이거 근데 이거 언제 나왔었죠? 저 이거 연습생 때 들었던 노래인데 13년도에 나왔구나. 내 속에 가득 차오르는 달빛 오후 소리 없이 고통 속에 흘러넘치는 이 밤. 아 진짜 명곡이다. 샤이니 선배님 노래를 평가받았다가 처음으로 칭찬받았어요. 뭔 노래였냐면 산소 같은 너. 와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진짜 이거 평가한다고 진짜 거짓말 치고 일주일 반 동안 이 노래만 들었어요. 이 노래만 불렀어요. 새콤한 동물 퍼지듯 하얗게 얼어붙은 내 오랜 상처가 너의 가슴 속 깊게 퍼져도 잡은 듯할 때 파고드는 크롬의 비늘.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막 그 한때 그거 있지 않았나요? 작곡가님이 작사가님이 뭐지? 작사가님이 이과라고. 제가 이게 연습할 때 가사의 뜻을 이해할 수 있어야 노래 부르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또 그 화학적 반응이 그 크롬의 비늘이 진짜 비늘이 아니라 어떤 결정 이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화학적 반응 산소랑 만나면 이게 화학적 반응이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노래는 저희 팀장님이 굉장히 좋아하신 노래였어요. 이걸로도 평가 아 이걸로도 주말 모니 이렇게 주간 모니터를 했었는데 이 노래 했다가 정말 뼈저리게 후회했어요. 너무 노래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난 너무 예뻐서 남자들이 가만 안 둬 흔들리는 그녀의 맘 사실 알고 있어. 그녀에게 사랑은 한순간의 느낌일 뿐 뭐라 해도 나의 삶의 everything. 내가 부담스러운가 봐. 날 바라보는 눈빛이 말해주잖아.
And I think I'm gonna hate it, girl. 끝이 다가오는 걸 가슴이 말해준다. 누가 뭐래도 누나 너무 예뻐. 미쳐. Replay, replay, replay. 밝혀. 고쳐. Replay, replay. 아우. 누나 나의 MVP. 불어오네 뿌듯했지. 눈 씻은 집중. 그녀와 함께는 I'm so cool. 이 손 놓지 말자던 나의 다짐은 어느 순간부터 거짓인 걸 알아. 장난해 봐. 내게 하는 몸짓이 말하고 있잖아. 끝이 다가오는 걸 가슴이 소리친다. 이별 앞에서. 아 진짜 너무 좋아. 아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연습장에서 생각나네요. 호. 아 정말 7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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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주는 제 세대인가? 70도 제가 제 세대인가요? 아 이승희 선배님 또 아, 진짜 너무 오랜만이다 진짜. 아, 이 노래 진짜 많이 들었어. 지목던 내가 조금씩 보고 있어. 같이 멈춰 도시의 남자인 척. 말 들어 널 만나와. 아! 카페인! 카페인! 카페인. 와 이거 진짜 너무 좋아했는데. 한창 연습하던 게 있었어요 그때. 그 사람을 아껴요랑 카페인. 넌 떠나간 후에도 난 이렇게 괴롭혀.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까지 괴로워하게 된 건지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우리가 왜 이별인 건지도 모르는데. 'Cause we're like a caffeine. 나 밤새 잠 못 들고 심장은 계속 뛰고 나가 또 니가 너무 믿고. Like a caffeine. 아니 하려고 해도 잊어보려고 해도 잊을 수가 없잖아. So back to me. Oh girl you're like a cafe. You back to me. So back to me. Oh girl you're like a cafe. 아 저 진짜 너무 신났나요? 아 너무 신났네요? 아이 숨 쉴 때마다 네가 그립다. 같은 하늘 아래 있다. 생각하니까 더 미친다. 머리도 가 바깥에는 흔들이 보여. 지난 우리 모습 같아 눈물 고여. 이봐요 날 봐요. 널 붙잡을 기회도 내겐 줄 순 없었니. 그렇게 쉽게 끝나버릴 가려운 사이 아니었잖니. 그 착각인 건지 우리가 왜 이별인 건지도 모르는데. 가슴 like a cafe. 내 밤새 잠 못 들고 시장은 계속 뛰고 그러다가 또 네가 너무 믿고 like a cafe. 어?
잊어보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을 수 없잖아. 또 나 함께였던 시간 보면 웃음이 나와. 잊기 싫은 건지도 몰라. 아니 믿기 싫은가 봐. 간직하고 싶은 건가 봐. 아, 멈춰요? 멈추나요, 여러분? 아, 사실 려욱 선배님의 어린 왕자는 제가 율라이브로 하고 싶어서 아끼고 있었던 거거든요. 제가 또 려욱 선배님 너무 좋아해서 목소리 너무 좋아요. 이거는 아껴드리려고 1점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네 맘을 얻는 일. 네가 날 기르고 길들이면 우리 서로 떨어질 수 없을까. 이건 또 선배님이랑 이때 활동이 겹쳐가지고 정말 귀가 호강하는 그런 그런 활동이었죠. 갈린 맘을 내게 머물게 하는 건 어렵다는 걸 알면서 말하지 않고 널 기다려. 어린 왕자가 내게 말했어. 사람이 사람의 맘을 얻는 일이라는 게 가장 어렵다고. 그렇다면 내게 다가와. 어린 왕자가 내게 말했어. 지금은 슬프겠지만 우린 서로 떨릴 수 없게 됐다고. 나와 함께 웃고 싶을 거라고. 아, 너무 좋아. 그리고 또 여러분, 이거 정말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야.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나왔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노래 나왔을 때 제가 중간고사인가 기말고사를 망쳤었어요. 근데 노래 듣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쩜 이렇게 하늘은 또 파란 건지. 이거 아닌가? 이거 가사 얘기인가? 오늘따라 왜 바람은 또 완벽한지. 아, 몇 시간 더 할 거냐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너무 신나가지고 한 10시 25분까지만 할게요. 네, 지금 11분이거든요? 웃어. 무슨 말을 하는지 오늘 했던 모든 말조. 아, 너무 높다. 못했던 말 대상할 줄은 나 몰랐던 말. 나는요 오빠가 좋은 거. 예스, 정말 이 노래에 꽂히는 정말. 이게 진짜 신나는 거 있잖아요. 삼단곰. 아, 정말. 부끄럼도 없는지 깨져봐 하늘 위로. 한 번도 못했던 말 다시 못할 바로 그 말. 나는요 오빠가 좋은 걸. 아, 너무 좋아. 네, 그렇습니다. 아, 너무 행복하네요. 아, 근데 진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진짜 직업 만족도 한 250%인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아요, 진짜. 손흥민 선배님, 아. 소원을 말해봐. 네 맘속에 있는 작은 꿈을 말해봐. 머리에 있는 이상형을 그려봐. 네 맘속에 있는 작은 꿈을 말해봐. 머리에 있는 이상형을 그려봐. 그리고 나를 봐. 난 나의 진이야. 꿈이. 아, 저 이거 했을 때 중학교 1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넌 내 옆자리에 앉아. 감염 속에 모두 던져. 던져버려도 바람결에 날려버려도 지금 이 순간 세상은 너일까. 너 사랑해. 언제나 믿어. 꿈도 열정도 가지고 싶어. 내 소원을 이뤄주고 싶은 행운의 여신. 말해봐. 소원을 말해봐. 말해봐. 응? 오! 그 두 번째 평가로, 아, 첫 번째 평가라고 해야 되나? 저 그거 있었어요. 저 뉴스타 선배님의 여보세요로 그거 있었어요. 그 뭐냐? 평가 봤었어요. 근데 엄청 떨어가지고 안무랑 같이 했었거든요. 혼자 하는 거였는데. 아, 너무 오랜만이다. 여보세요. 밥은 먹었니? 아, 너무 오랜만인데요? 어쩜 되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진짜 너무 좋아요. 차가 막힌지 늦을 건가 봐. 급한 맘에 배터리는 또 깜빡하셨나 봐. 이거 이제 안무 와주세요. 여보세요. 밥 먹니?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맘에 일찍 데리러 나가. 깜짝 놀랐겠지 날 보면. 길이 엇갈리지 않게 더 달려야겠지. 저 멀리 네 모습 보이는데 왜 난 전화 걸어 한다는 말이 결국에. 여보세요. 밥은 먹었니? 그래서 이거 이거까지 말씀드릴게요. 그 뭐냐, 이거 평가 때 이거 마지막 안무가 되게 잔잔하게 끝나잖아요. 이렇게 밥은 먹었니 하면서 이렇게 걸어가거든요. 뒤로 걸어가야 돼요. 근데 저 너무 떨려요. 진짜 다리를 이렇게 걸어가면서 다리를 덜덜덜덜 떨면서 갔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야 돼. 아, 우리 거짓말 진짜. 와, 거 대박이다. 아, 나 진짜 이게 데뷔곡 아닌가요? 거짓말. 사랑한단 거짓말. 보고 싶을 거란 네 거짓말. 근데 이거 버전이 너무 많은데 이게 뭐였죠? 아, 이거 이게다. 이거다.
근데 제 최애곡은 좀 아 네 최애곡이라고 하기엔 좋아하는 곡이 너무 많은데 저는 이 파트 되게 좋아해요. Now can't you be my heart? 내게로 와 tonight. 아니 이 파트 아니야. 아 이거 이거 너무 좋지 않나요? 아. 아 운정 선배님 고음이 너무 짜릿했어요 정말. 근데 막 진짜 막 저희 수련회 가고 막 야영 가고 그러면은 막 한 번씩 다 했던 것 같아요. 다 너 때문에 미쳐. 고등학교 때는 크라이. 뭐 중학교 때였나? 그 중학교 때 원더우먼이었나? 멋진 여자로 태어날 거야. 예예예. 아우 정말. 아, 나 오늘 너무 제가 너무 신난 것 같아요. 좀 컨트롤 해야지. 네 그렇습니다. 어우 네 그렇습니다. 아 벌써 한 19분이 됐는데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여러분 더 하고 가야 돼요. 더 하고 갑시다. 빨리 추억의 노래들. 추억의 노래들 빨리. 추억의 노래 빨리 추천해주세요 여러분. 아. 저는 저 이 노래 좋아해요. 아니 아, 이게 아닌가? 아 이거 아 안돼 허니도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젠 끝이라고 차갑게 떠난 건 나였지만 나만 사랑해준 요즘 따라 생각이 나. 전화하면 안 돼 네가 또 흔들릴 텐데 다짐을 해봐도 소용없고 나도 모르게 너를 찾아. Baby I'm sorry 또 다시 할 것 같아. Baby I'm sorry 너니 나쁜 마음이 들 것 같아. 사랑한다 말 듣고 싶어 나를 잘 모르겠어. Baby I'm sorry. 아 너무 명곡이다.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 고무장갑 아세요 여러분? 그때 그 뭐지? 그때 그 음원 도구가 고무장갑이었던 거 맞나요? 제 기억엔 그렇거든요. You wanna pretty everybody pretty 안는다는 말은 No. 여기 그거 있잖아요. 여기 그 동그란 그 몽글 몽실몽실한 거. 그쵸. Yeah yeah. 아, 그리고 저는 사실 그 학원 가면서 이거 되게 들었어요. 이게 나한테 그거 있잖아요. 원래는 Rock You Body Sing인가? 아 원 Rock You Up. 아 발음 Rock Your Body I Say인데 이거 학급 박스라가지고 학급 박스. 나 너무 아저씨인가봐 이제. 아 네 그렇다고요. 네
학교 막 여러분 아시죠?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없어 모를 리가 없어 이걸. 엄청 유명했거든요. 다들 등교 시간에 한 번씩 친구들이랑 부르지 않으셨나요? 마음은 아직도 널 원해. 어깨도 못 잡고 싶은 하나뿐인 너가. 여러분 2분 남았어요. 마지막 거 뭘로 하죠? 샴푸! 샴푸가 되고 싶어. 아 정말 명곡이죠. 제 최애 곡이에요. 아, 전주가 좀 길까? 아니 어, 좀 길어. 아유 아유 저게 뮤비 아직도 귀여워. 이거 약간 발레 같은 거야? 샴푸가 되고 싶어. 그대의 머리카락이 나 흘러내리며 짙은 나의 향기로 그대를 감싸고 싶어요. 다른 향기를 사랑했다면 이젠 지워버려요. 아 너무 오랜만이다. 지나 별들별 이유로 나를 슬프게 하는 너의 눈을 따갑게 할 거야. 아 너무 오랜만인데요? 잠시만요. 저 지금 소녀대 선배님 힘내랑 써니 선배님 배짱이 참가 나와서 그거 듣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잠시만. 아 내 아 안 되는데. 아 내 스케줄 있는데. 꼭 말해줄래 그 눈에 반짝여. 아 이거 아 이게 지 앨범이었구나. 아직 더 많이 더 빨리 하지만 힘을 내 이만큼 왔잖아. 살기 진짜 지을 수 없는 것뿐이 복잡한 이 지구가 재밌는 그 이유는 하나. 아 잠시만요. 아 여러분 저 자야 되거든요. 제발 좀 자게 해주세요. 아 자야 되는데. 아 내일 엠카가 있는데. 아 자꾸 명곡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아 안돼. 아 줄었다 거긴 희망 지워 싸우고 다투고 나가지. 아 너무 오랜만이다 진짜. 다음에 그냥 노래방을 살까봐요. 아 근데 노래방은 너무 빡세. 너무 강도가 강해요. 노래나 부르며 숨을 쉬면서 웃음을 살고 싶어. 링가링가링. 이거 아시죠? 이거 아시죠? 아 모를 수가 없어. 멜로디야 링가링가니 전세계로야 링가링가니 링가링가니 어지러운 세상이야. 아 여러분 어떡해. 아 잠시만요. 아 잠깐만요. 아 잠시만요. 저에게 잠깐의 시간을 주세요. 아 제가 지금 문명탐험 뭐냐 해야 되거든요. 아 지금 아 어쩌죠. 잠깐만요. 아 잠시만요. 아 이거 더 해야 되나? 더 해도 되나요 이거? 아 해도 되겠죠? 뭐
여러분 빨리 그 빨리 아 맞아요 문명 특검 지금 하고 있거든요. 빨리 빨리 해주세요. 이런 게 흔치 않아요 여러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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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틀란티스 아틀란티스 소녀 아 저만 봐도 그때 뭐가 있을까 다른 무언가 세상과는 먼 얘기 구름 위로 올라가면 보일까 천사와 나팔꾼은 아이들 이내를 보면 와 근데 이거 2003년도에 나왔구나 저 8살 때 수상해 왜냐면 2000년 월드컵 할 때가 제가 7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레드 티셔츠 있잖아요 그거 엄마도 사달라 했는데 엄마가 그때 우리나라가 상황에서 이기면은 사준다고 했는데 네 아쉽게 구하지 못했죠 나도 몰래 잊고 있던 나만의 비밀 이래 나 이젠 아 정말 정말 이 노래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정말 없을 수가 없어 진짜 레이니 사운드 너무 오랜만에 듣는다 진짜 하, 정말 어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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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 사람 없다니까요 정말 아유 정말 저는 몰랐어 너무 기다렸어 여자 때 싫었어 몰랐어 눈 없는 멋진 그대 널 보면 아찔어지래 여러분 근데 제 최애 곡은 이거였어요 사인이랑 식스센스 아 이거 처음 나왔어요 제 그때 막 돌고래범 해가지고 막 와 이거 진짜 듣고 나서 오 이거 진짜 사람 목소리인가 싶었어요 진짜로 아유 정말 그 나르샤 선배님이랑 가인 선배님 이렇게 무대에서 이게 딱딱딱 하는데 정말 아 옛날 생각 너무 많이 나네요 이거 아마 제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도 내 눈빛 빛 목마른 네 얼굴에 땅방울이 맺히고 날카로운 미소 끝에 미사점이 맺히고 아 정말 너무 오랜만이네요 이거 돌고래 한번 듣고 갑시다 아, 이거는 미료 선배님 랩부터 이제 재하 선배님 하 이거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인 선배님과 미료 선 아 제 그 나르샤 선배님의 돌고래까지 들어야 이 노래를 완전히 다 들었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 여기 아니야 아니 이제부터 하는 대로 만나리 따라와 아우 그럼요 이거 또 휘몰아치는 있다고 이제 여기서부터 소리가 돋는단 말이에요 이제 아 나 간다 간다 아 정말 아 너무 좋네요 제가 뭐였지? 제가 좋은 노래와 잘하는 노래를 들으면 아우 너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아, 기분 너무 좋아요 오우 여러분 아 잠시만요 아 자야 되는데 진짜 자야 되는데 저 한숨 30분 했어요 큰일 났어요 지금
아 그럼 진짜 조금만 더 하자. 조금만 더 하고 조금만 더 하고 조금만 더 하자. 아 진짜 조금만 더 하고 잘게요. 하, 천상지 선배님들 한 아 이거는 예 여러분 저는 그 여러분 V앱은 전체 이용가라서 명곡 하나를 들 그 이걸 듣겠습니다. Dancing in the rain, dancing in the rain, 아무도 모르게 흐르는 아 명곡이죠. 이거 아세요 이거 네? 이거 언제 나온 노래지? 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이게 2007년도에 나왔네요. 그러면 내가 몇 살이지? 그냥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아마오마이야 너 때문이야 내 눈물을 미스터 Dancing the rain, dancing the rain. 아무도 모르는 내는 눈물이 흘릴 뿐이 오 사라지기를 가기 싫은 잘못된 나의 사랑을 Wanna shake it up tonight. 아 정말 레전드죠 정말. Step to the fight 춤을 통한 애절 out of my mind 나도 잊을 수 있다면 우리의 추억은 아무같이 나를 잠에서 깨우고 나온다 아 너무 급해요. 아 정말 아 사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이 있어요. 제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애들이 그만 좀 들으라고 했던 곡인데 이 곡이 너무 제 취향이에요. 곡이 진짜 너무 내 취향이에요. 아 근데 저 내일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근데 내일 11시인가? 그 11시여서 아마 괜찮을 거예요. 내 허리 통뼈 이대로는 안 돼. 웃지 마라 진짜 진지한. 아 내 처음에 노래 듣고 진짜 와 이거는 정말 K-POP의 혁명이 되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진짜 이거 나왔을 당시에. 근데 진짜 이거는 정말 약간 제 생각에는 노래에 마라를 탄 것 같아요. 이거는 한 번 들으면 한 번 드는 사람은 아 한 번도 안 드는 사람은 없어도 있어도 한 번만 드는 사람은 없었을 거야 이 노래 정말. 그렇습니다. 아 네. 나 좀 사실 저는 이 노래는 라이브 무대를 더 좋아해요. 아 뭐지? 아 이 파트가 너무 잘 들려가지고. 아니 야 이게 안 돼? 어 고음 파트 어디 나오지? 아 이 나와야지 이거. 아 이 파트 아 너무 시원해. 아 네 그렇습니다.
맞을 때 와. Monday, Tuesday, Wednesday, Friday, Saturday, Sunday. 어 너무 오랜만이에요. 해프닝 아프니 이게 한마디 해줘 모질 턱 힘내봐 웃어봐 Monday, Tuesday, Wednesday. 아 이거 처음 봤어요. 진짜 너무 너무 많이 들었었는데 진짜. Hey, hey, Friday, Saturday, Sunday. 아 정말 추억이죠.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아 어떡하죠? 잠시만 자야 되는데 어떡하지? 나 자야 되거든요 여러분. 아 잠시만요. 아, 아 지금 몰골이 말이 아닌가 봐요. 아 어떡하지 여러분. 학교를 안 갔었는 아는데 그거는 그 너무 너무 옛날 건가요? 아, 일단 저는 괜찮아요. 빨리 그 빨리 해주세요. 삐리뽕 삐리뽕. 아 아니 어 뜨뜨뜨뜨뜬. 아 정말 정말 너무 오랜만이네요. 이거는 정말 뜨뜨뜨뜨뜨뜬 나를 따라왔다. 아 진짜 너무 추억이다. 너무 추억이다. 아, 너무 추억이다. 삐리뽕, 삐리뽕. 아, 진짜. 아, 아유 좀. 또또또또또 나를. 또또또또또또 나를. 그리고 그게 아니 이것도 봐야 돼요, 여러분. 이렇쿵 저렇쿵 듣고 가야지. 이거 들었으면 무조건 이렇쿵 저렇쿵 들어야 돼요. 말 좀 하지 마. 말 어떡하라고. 너 찬소리지 뭐. 들어보나 만나지 하나만 할 만하지 들어보나 만나지 no 이렇쿵 저렇쿵. 아, 여러분 에이, 여러분 저 취중 방송 아니고요. 정말 진짜 맨정신인데요. 제가 지금 약간 너무 신나서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손님. 손님. 침착해. 네. 아, 네, 그렇습니다. 파리파리. 아 정말 아직까지도 노래방 차트에 있는 명곡이죠. 아우 정말 저는 그 뭐지 그 피카츄 힘을 내 Baby I want you know. 이거 뭔 노래였죠? 원래 피카츄 힘을 내가 아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막 사람들이 피카츄 힘을 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일단 파리파리 듣고 찾아봅시다. 나도 말한 내 말 너 진짜 그대로 할 거니 그게 아닌데 이대로 끝일까 봐 널 영영 잃을까 봐 점점 더 마음이 불안해져 너무 슬퍼져 정이 뭔지 믿다가도 그리워 너 없인 간다 Give me a call, baby. 지금 바로 전화하죠. Give me a call, baby. 매일 날 기다려. 사랑한다고. 문자라도 남겨줘. Oh. 아유.
이거 노래 나왔을 때 되게 센세이션이었거든요. 왜냐면 그 노래 댄스곡이 아닌데 이렇게 노래가 그 분위기가 급변하게 바뀌는 게 너무 신선해가지고 막 그때 막 했던 게 기억이 나. 아 마이맨 피카츄 힘을 내가 아니야 You got you be my man이었어요. Got to be my man, baby. I want your love. 아, 진짜 너무 오랜만이다 정말. You got to be my man, baby. I want your love. 넌 내게 와. Oh yeah yeah yeah. I got you now, my friend. 아. My love. 너 왠지 맞지 않을 것만 같아서. 너매가 없다 생각했었어. 뭐 그리 잘났는지 너무 튕기는데 I don't know, I don't know 네 맘만. 아유 정말 아이 너무 재밌네요. 아이 그러니까 약간 어른들 생각하면 아 정말 직업 만족도 지금 280% 아니라 한 450%예요 지금. 아 Oh yeah yeah yeah, I got you, not afraid. 여러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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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이제. 빨리 빨리 빨리. 누에삐어 나왔다 누에삐어. 와.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백이사 선배님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사실 핫서머랑 굿바이 서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저는 사실 피노키오가 정말 좋아요. 피노키오. 데데데 데인저 Remember me 어디 보자 읽어보자 내 맘을 털어보자 에메랄드 숨차박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찰나보다 차갑게 두껍지 벗겼네 한겹두겹 스케줄처럼 낼게요 뜨는 사이 샤라람 아 제가 지금 너무 너무 그거 해가지고 가사를 헷갈렸어요. 짜릿짜릿한 꽃바구니 구성이 아 너무 추억이다 너무 나는 되게 내가 스쳐 리할 거야 피노키오 피노키오 주세요 여러분 빨리 줘보세요. 저 11시까지 할 거, 진짜 11시까지 하고 끊을 거예요. 진짜 11시까지 하고 끊을 거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 죄송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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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으나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이거 아직까지도 듣잖아요. 전 아직까지도 듣거든요. 이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이거 꼭깔코 누구나 한 번씩 꼭깔코니까 한 번씩 껴봤을 거야 정말 내 생각에는. 누구나 한 번씩 꼭깔코 끼고 한 번씩 따라 해봤을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제이티 나르샤 선생님 팬카페도 가입했어. 아 너무 오랜만이다. 인가다 아유.
뭐야? 하늘 내게로 인연을 내게 줘. 어! 샤니 선배님 셜록. 와, 이게 노트랑 쿨러랑 나눠져 있었던 거죠? 네, 나눠진 걸 합친 게 셜록이죠. 정말 이게 정말 대박이었죠. 맞아. 지금부터 all stop. 누구라 해도 현장을 벗어나서 난 돼. 명백한 이 사건 속에 긴장하지 마. 미실 안에서도 자유로워 이미. 떨린 숨결 하나까지 놓치지 않아. 아이, 야, 11분 남았어요 여러분. 안돼. 뭐가 있을까요? 응? A 나왔다. A 나왔다. 하, 정말 이거 정말 명곡이죠. 아, 진짜 너무 오랜만에. 저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나왔나? 언제 이거? 아, 맞아. 이거랑 마하랑 저는 스윗 드림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여러분, 이거. 사랑이 그렇지. 아, 사랑이 뭐라고? 그게 다 뭐라고? 아,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이것도 2003년 됐구나. 꼭 아니라고는 말을 못하겠어. 너가 머리 구는 마음이 허해져서 심장은 멈춰가고 내 숨은 죽어가. 매일 눈물이 잦아서 또 추억에 먹혀서 난 더 근데 난 누가 말게 그리워 너. 사랑이 뭐라고 그게 다 뭐라고. 시키는 맘을 좀 날 소중하게 해. 아, 너무 오랜만이다. 스파두파 디바. 미련하게. 따라다니는 쪼록쪼록 남자들 나를 와야해. 내까 눕고 스파두 파디파 스파두 파디파 스파두 파랄라 디파. 진짜. 아유, 아니, 고정해. 선생님 고정해. 아, 너무 오랜만이네요 정말. 내꺼 하자. 그거 저희 그걸 했었어요. 평가 때 했었어요. 단체 평가. 내꺼 하자. 내가 널 사랑해. 어, 내가 널 걱정해. 어. 아, 시크릿 선배님 매직 그때 막 한창 엄마 매직 할 때 막 앞에다가 막 유성 매직 이 매직 막 그러고 붙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그랬을 거야. 난 다 알고 있어. 아유, 그럼요. 정말. 네. 그때는 이제
핸드폰으로 노래 듣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MP3에 이제 멜론 그 이용료금 내고 받는 그런 거였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저는 그때 멜론 썼다가 그때 소리바다도 썼다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너는 걸 왜 이래 이렇게 다가와 Oh The secret time 저 너무 아저씨 같나요? 미쳐버리겠다 진짜. 아우 네 아우 네 그렇습니다. 호우 여러분 이거 정말 대단한 곡이죠. 난 몰라 처음 봐. 진짜 너무 오랜만이다. 근데 오렌지 캐러멜 선배님들 노래 중에 제 최애곡은 다 좋아하는데 저는 사실 상하이 러브를 제일 좋아합니다. 방콕시티랑 부끄럽게 뚫어져라 쳐다보면 어떡해 네가 그렇게 나 예쁘니 얼마만큼 나를 좋아하니 하늘뜬 별만큼 꽃한 느낌인 거니. 아 나오는데 이게 난 몰라 난 이거 해줘야 된다고 정말 여러분. 말해줘도 몰라 너 사랑인지 뭔지 그 심정이 미친 듯이 궁금해. 소란해 내 가슴에 불난 듯이 소란해져 책임져 날 책임져. 아 너무 높네요. 아 네, 여러분 큰일 났어요. 지금 5분밖에 안 남았어요. 큰일 났어요 진짜. 정말 뭐랄까요 여러분 마지막 곡이 진짜 중요한 거 아시죠? 지금 약간 이제 약간 급 창피함이 몰려오기 시작했거든요. 약간 좀 창피한데요, 여러분. 여러분 절대 클립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아셨죠? 절대 클립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여러분 저랑 약속하셔야 돼요. 절대 클립 하시면 안 돼요. 아시죠? 클립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시죠? 하시면 안 돼요. 아, 약간 발라드로 가는데 여러분이 다 아실 만한 발라드로 갔습니다. 근데 아니 이거 MP3 없었던 사람 없었을 거예요. 내가 저 신발을 신고 그녀와 길을 걷고. 아무렇지 않게 그녀와 키스하고 내가 든 향수 뿌리고 그녀를 품에 안고 나와 했던 그 약속 또 다시 하겠죠. 우린 이미 늦었나 봐요. 우리 사랑 끝난 걸까요. 아무 말이라도 좀 내게 해줘. 변했니 네 맘속에
창피하네. 아유. 아유, 네. 그렇습니다. 아유. 아유, 네. 아,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몬드 브리즈고요. 네. 다른 그런 거 아니라 지정 방송 아니고요, 여러분. 정말 맨 정신의 방송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우. V앱을 1시간 55분이나 했어요. 지금 1시간 56분에서 아유. 우리 어떡하지? 괜찮겠죠? 네. 여러분. 내일, 이게 사실 이번 활동은 전부 다 첫방부터 라이브였는데요. 내일 제가 라이브 잘 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 정도는 뭐, 선배님들도 다 막 솔로 콘서트 하시고 막 그러잖아요. 저 이 정도 갖고 목 상해서 노래 못 부르면은 가수 하지 말아야죠. 뭐, 내일 잘, 네. 내일 잘 라이브 잘 엠카 잘 할 테니까요. 여러분 엠카 많이 봐주시고요. 네, 이번 주 활동도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은 뭐 괜찮겠죠 뭐. 뭐. 아, 근데 사실 너무 즐거워가지고 너무 재밌어서 진짜 네 시간 가는 줄 너무 몰랐어요 진짜. 원래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할 예정이었는데 네 여러분. K-POP 이렇게나 위험한 겁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저도 진짜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저희 노래 들으면서 같이 막 이때는 이랬지 하면서 같이 막 재밌게 이야기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네, 저는 진짜 이제 가야 돼요. 이제 가야 돼요. 지금 11시거든요. 이제 자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니텐 여러분들도 안녕! 진짜 가볼게요. 고생 많았어요. 잘 자요, 여러분. 야. 잠시만요. 안녕히 주무세요.